어젯밤엔 어떻게 된 거냐? 그 여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영악한 아이로구나. 그런 식으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같이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사내한테 뭐 그런 건 문제될 게 없어. 결국 그런 일을 상처받는 건 여자지. 더블샵을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도록 해라. 아버지. 더 말할 거 없어. 사랑 누름 그만큼 했으면 됐다.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떼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 만약 그 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버지는 아들로 하나 잃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아이 손끝 하나로 다친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아버지 아들로 살고 싶은 놈 소원입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정말 재호를 포기하겠단 말이냐? 재호를 기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계집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계집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걸고 얻고 싶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꼴을 볼 것 같으냐? 네가 웬일이냐? 아버지 회사에 날 찾아오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럼 집에서 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와. 그렇잖아도 오늘 저녁에 이 부사장 불러서 집에서 술이나 한잔 할까 했는데. 이지석 씨에 대해서 아셔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부사장에 대해서?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세요? 살인자인 사람과요? 사실이냐? 틀림없는 사실이냐고? 그 사람과 과거의 연인 관계였고 그 사람이 아내를 살해하던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에게서 직접 들었어요. 점심이라 자려고 왔더니 외출했더군요. 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께서 큰 며느리감 인사하러 온다고 저녁 거하게 준비를 꼭 기다리셨는데. 며느리감으로 인사드릴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며느리감으로 인사드릴 수 없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 할 일이 많은데 그만 가주시겠어요? 아이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애한테 떠들어? 당신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집안인지 애한테 알려줘야 하잖아. 당신이 날 지켜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알려줬어. 당신은 자식 인생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여자야. 아 그렇지 않고서 그런 결혼을 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부추길 수가 있어? 정계에 진출하려면 사생활하는 것 때문에도 걸릴 뻔이 많을 텐데 가수나 부리 애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애미로서 할 노릇이야? 강석이가 정계로 진출하고 싶대? 아니잖아. 왜 강석이를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러 들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내버려 둬. 아 지금 당장이야 젊은 혈기에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겠지. 하지만 곧 땅을 치면서 후회할 텐데 그걸 애비로서 어떻게 보나? 후회할지 안 할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 그놈 야망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아. 예전엔 그랬지. 내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고만 싶어한 하야. 하지만 진진이 만나면서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는 일보단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뭔지 깨달은 애야. 당신은 정말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여자야. 나이만 먹었지 그저 꿈이나 꾸는 어린애나 신배가 없어. 이제 그런 여자가 지겨워졌다는 거군. 그럼 이제 놔줘. 당신 곁에서 사는 일 나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의 온갖 어리광을 다 받아오면서 살아온 30년이야. 이제 와서 그걸 무의미하게 만들라고? 지난 30년이 아까워서 날 놔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한 번 내 여자면 죽을 때까지 내 여자야 돼. 이제야 솔직해지는군. 당신이 날 놔주지 못하는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한 번 당신 거였던 소유물을 내줄 수 없어서일 뿐인 거야. 당신이 뭐라든 당신은 내 여자로서 내 옆에서 죽게 될 거야. 네. 지금 정유서 씨가 하동아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해운건설 정 회장님 전하십니다.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라도 보니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다가갈 수는 없어요. 한번 다가서면 돌아서지 못하게 될까봐. 윤서가 들은 말이 모두 사실인가? 사실이냐고 묻지 않나? 실수였습니다. 우발적인. 사실이란 말이군. 이미 20년이나 지난 일이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는 도리라니까. 세상 일에는 모두 양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장님께서 제 약점을 알고 계시니 절 사유가 아닌 수적으로 부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회장님께 온몸이 부서져라 충성을 다할 거고요. 자네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란 게. 제게도 큰 약점이 있지만 따님께서도 세상에 알려서 안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동아란 건달놈과 사귄 거 말인가? 사귀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뭔가? 하동아와 따님의 결혼 사진입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따님은 물론이고 회장님께서도 치욕을 당하게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이 모든 걸 감수할 작정으로 따님을 제게 주십사한 겁니다. 회장님, 제 아버지께서 재호군사를 제게 물려주지 않으시려는 이유를 이제 아셨을 겁니다. 제 과거의 죄를 아버지께서는 용서할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세상 눈이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재호 건설을 제 동생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거고요. 회장님께서는 제 과거를 알고 계신 걸로 혜은과 재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저라는 수족을 이용해서 말입니다.